도 몰랐네. 레간자야, 레간자. 배가 엄청 순수하다. 다 맛있겠지. 울릉 슈페너는 뭐예요? 아, 아인 슈페너 같은 거군요. 1박 2일 중에 어디 좋냐, 제일 좋았냐 그럼 우리 항상 울릉도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 어이, 잠깐, 지금 몇 시야? 지금 12시야, 12시. 와, 나 23시간 깨 있어, 23시간. 그래, 좋지, 그래도. 그래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좋다. 이게 내려놓으니까 괜찮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뭐 서울대 합격할 때 누가 꽃목걸이 안 줬어요? 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이거? 저 입모양 봐. 저 아주. 나는 아주 야비하게 그 거짓말을 하고. 구강 구조부터 조금 비열해 보였어. 돌출 앞으로 입이 있거든, 또. 아, 예. 전형적으로 비슷한 하관이 세찬이 형 느낌도 좀 있어. 이렇게 막 가리고 봐봐, 세찬이 형 느낌도 있어. 그렇지. 기운이 안 좋아. 최선을 다해서 우승을 하고, 아, 우승 상품이 특전이지. 이거는 뭐 좋잖아. 가가지고. 사장님, 여기 히말라야 핑클 솔트가 들어가요? 아, 맛있네. 아, 여기는 정성 들어가죠? 오케이. 독도새우 먹고 싶다. 독도새우, 도화새우랑. 지금 철인가? 안 나올 땐가? 임철이지 뭐 그냥. 임철이지 뭐 그냥. 거봐, 개그감을 싹 쓰고 왔잖아, 거기서. 아무것도 웃길 수가 없어. 어디서, 어디서? 거기서 물놀이하면 다 쓰고 왔어. 아니, 23시간을 했는데 당연하지. 이 컨디션으로 웃길 수가 없어. 어떤 방송이 이렇게 찍냐고. 여기 찰리 채플린 데리고 와도 못 웃겨, 지금. 23시간 눈 뜨고 웃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23시간이면 이러고 있어, 대부분 다. 네, 김종민 씨는 어떻게 저기 뭐... 김종민 씨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마지막 끼니가 미꾸라지 튀김 반 먹고 끌려갔는데 그 형 나이 44살이야. 어, 그 형. 근데 진짜 좀 그랬어. 1박 2일 지금 16년째 하고 있다고. 그 형 좀 어떻게 돼 있어, 이 형. 아니, 뭐 알려줘야지. 우리. 아, 울리 나왔다. 쇼미가 몇 번이지? Let's get it. Yeah, yeah. Hey, hey, hey. 와, 근데 이러고 대반전은 전이 형 집에서 자고 있으면 대박이야. Hey, hey, hey. 여기 밤에 깜깜해가지고 별이 많이 보인대요, 형. 근데 여기 특별히 허가해 주셔가지고 우리 갑판 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줬거든? 우와. 거기 가면은 별이 보일 거래요. 그래? 네. 우와. 별이 보일 거래요. 오케이. 네. 와, 가시죠. 어,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춥다. 배가 가고 있어서 추운가 보다. 이 헬기장이잖아. 우와, 바다.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우주 어떻게 하시지? 우와, 너무 좋아. 우와, 엄청 빨라. 바닷물을 헤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별이야, 저게? 배 같지가 않은데? 이따가 예. 여기 배에서 별을 볼 수가 있대요. 이야, 신기하다. 어, 나 지금도 별이 보여.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아, 오늘. 와. 와. 별이 어디? 아, 저기 하나 있네. 야, 여기 헬기 내리는 거구나, 헬기. 와. 아, 추워. 와, 뭐야? 어? 형! 어? 형! 뭐야, 쟤네 뭐야? 형! 뭐야? 뭐야? 어? 형! 뭐야, 쟤네 뭐야? 형! 뭐야? 뭐야, 뭐야? 야, 쟤네 형 왜 있어? 뭐야? 형! 뭐야? 야, 쟤네 형 왜 있어? 뭐야? 왜 여기 왜 있어?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어? 누가 괴롭혔지? 너 어디 때 온 거야? 왜? 너 여기 왜 있어? 여기까지 왜 따라왔어? 왜? 내 내가 손가락이 있지? 무슨 소리야?
형 왜 여기 있냐고. 이게 뭐야. 니네라도 편하게 좀 있지 왜 여기까지 따라왔어.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왜. 이게... 왜 여기 있어? 아, 뭐야, 아니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왜. 이게... 왜 여기 있어? 뭐가 일이 있어서 빨리 얘기해. 뭐가. 어디 갔어? 아까 여기 있었어 계속? 아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미꾸라지 잡으러 갔다며. 내일 가는 거래. 내일 가는 거래. 뭐? 무슨 소리야. 아니 어디 있었냐고 지금 계속. 나 방에 있었어. 아니 아까 끌려가서 어? 어디 있었어? 방에 있었어. 뭐야 제일 먼저 들어와야 한다고 다른 사람 들어오고 마시면 안 된다고 해서 제일 먼저 들어와 있었어. 몇 시부터? 8시에 너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시키지도 않아. 핸드폰도 하지 말래. 가르치지도 않을래. 니네랑 통화도 하지 말래. 아, 뭐 했어 그러면 계속. 계속 거절했잖아. 니네랑 이렇게 전화 오면. 저 혼자 거절하고. 아니 그 마흔대서 시킨 대로 이렇게 했어? 살려주세요라도 하지.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뭔 특집이야 이게? 난 세멘본 줄 알았어. 아니 나도. 아니 여기 당연히 없을 줄 알고 누가 이러고 있길래 세멘본 줄 알고. 아 그러겠다. 아니 왜 또 흰색 옷 입혀놓고 감금 시켜놨어?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여기 어디 가는지 알고 탄 거야? 저 미꾸라 잡으러. 울릉도 가는 거야? 미꾸라지를 누가 울릉도 가서 잡아? 그러게. 아이씨. 아니 그냥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감금시킨 거야. 아니 안 웃겨. 왜 이렇게 쪘어? 근데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아, 안 나? 안 나? 아까 수술했잖아. 그래? 웃는 게 승리자여. 아까 아, 안 난다. 감금해도 안 난다. 야, 형. 우리가 틀렸어. 일어난 지 24시간 돼도 웃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아, 대단하다. 틀렸어. 왜? 아니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지금 나오지? 아까 어차피 수요일 시키더라고 나를. 별 보러 가자는데 형이 별이야? 아 별도 아무리 잠깐 야 멀지 멀지도 않는데 별이 얼마 없어. 나 진짜 아니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아니 그 양반은 지금 아침에도 반팔인데 지금도 반팔이네. 아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얘도 이상해. 아, 뭐 하는 거야? 같이 감금돼 있던 거 아니야? 같이 죽어 죽겠는데 이거 바닷바람에 지금. 어? 아 너무 웃기다. 밥은 아까 초탕. 초탕 먹었어? 초탕 먹었어. 먹은 만큼 잡으러 가야 되네.